다시 좀 뽑아줘. 야, 팩토리 이거 뭐냐? 요걸로. 아,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거 풀업 돼가지고 이길 수 있겠지, 여러분? 점사 이렇게 하면? 오, 고수네. 221승 41패네요. 어, 참치 잘하네. 오래간만에 아이 쓰는 거라 지금 몇 점인지 모르. 테란한테 화풀이를 해야 되겠구만. 의미 없음 점수. 근데 이 친구도 매우 고수죠. 221승 41패야. 어, 뭐 아니야, 프로브야. 공방 수준이 높아, 요즘에. 참치 다음에 만나면 혼내주겠습니다. 자, 1분 3개 넣고, 파일런 하나 뚫어줄게요. 드라군 서치 가보겠습니다. 드라군 하나 찍고, 사업 돌리고, 파일런 하나 지으러, 오른쪽 구석으로. 자, 여기다 하나 지워주고, 드라도 찍어주면서, 어, 때마침 SCV가 왔어요. 잡아주고 세로로 한번 띄워볼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드라군은 한시로. 어, 7시는 아니야. 파일런 지금 이거 5시네. 그럼 5시네. 오이? 어? 커맨드가 보였죠? 자, 이러면 와, 저 시즈 탱크로 때리면은 시야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즈를 풀해. 좋은 판단이구만. 이거 정찰이 안 와. 근데 자, 나 그냥 트리플 먹을게. 여러분 커맨드 봤잖아. 자, 그리고 파일런 하나 여기다 지워주고. 옵저버부터 갑니다. 자, 3기 히트. 4게이트까지 늘려주고. 옵저버 속옵도 눌러줄게요. 빠르게. 자, 일꾼 12시에 붙여줍니다. 자, 옵저버 일단 날아갑시다.
여기로 들어오고 옵저버 하나 더 뽑으면서 가스 자 혹시나 드랍십이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 경로로 가서 6시로 자 4드라 찍고 여기도 조금 좁혀줄게요 자 이러면 옵저버 두 개를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 자 정찰이 저렇게 안 되는 상황이 될 때 뭐야 와 씨. 저게 돼? 잠깐만 그러면 나 캐리 한번 갈게요 여러분 안되겠다 이거 어 나 거기까지 먹었을 줄 몰랐네 캐리어 가고 어 이 친구 정말 개섭네 진짜 캐리어 쫙 찍으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아 어 여긴 아직 안 못 뿌렸다 아직은 캐리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 오, 가스 너무 없는데, 이거? 본진에 왜 이렇게 일꾼이 많냐? 자, 캐리어로 한번 넘어가서, 여러분. 캐논 좀 봐가지고 상대가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양쪽 스타팅을 먹을게요. 자 이제 캐리어 나온다 와 압박을 해주고 혹시 캐리어 알고 있나? 템플라이트 바로 올리면서 와 봤다 큰일났다 이거 이제 들켰으면은 바로 움직여야 돼 여러분 빈집 좀 하면서 해야 돼 빈집 와, 씨.
블랙레이블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6시, 12시 사기 냄새 나요. 사기 냄새 난다고요? 어, 그래요? 그럼 체크를 해봐야지.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쉽지는 않아. 지금 나도 어? 상대가 되게 잘 먹었어. 아, 공략할 테가 마땅히 없네. 마땅히 공격할 데가 없어. 빠져주세요, 씨. 템 있고. 오, 야, 빠져. 언덕에서 이거 수비하면서 움직여야 된다, 진짜 지금. 상황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 지금. 업그레이드 돌려주면서. 와, 저거 바로 반응하는데? 탱크를 좀 먹자. 캐리어 더 찍어야 돼. 거기다 코맨드 줘서는 안 돼요, 이거. 잠깐만, 이러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저거 사업도 늘리자. 아, 왜 이렇게 쎄? 굴려야 미쳤네. 그리고 스타팅은 먹었으니까. 나이스, 이거 잘 맞물렸다. 돈은 많잖아. 탱크만 점사 해주자. 돈은 일단 많아. 여기도 캐는 박아. 잠깐만. 잠깐만, 나 근데 왜 이렇게 인구수가 꽉 찼는데 병력이 없어? 자, 업그레이드 계속 잘 좀 눌러주고.
어차피 저 친구도 지금 노릴 데는 별로 없어 여러분. 멀티만 주지 않는 선에서 캐리어만 왔다갔다 하자. 오, 엄청 세네. 캐리어 딱 한 부대만, 한 부대 이상 뽑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어, 다크 좋아. 어, 센터 커맨드 깰게요, 여러분. 씨. 모른다. 깼다. 캐리어로 와리가리 계속 합니다. 어차피 나는 캐리어가 있으니까 와리가리가 지금 계속 돼요. 업그레이드도 너무 잘 해놨고 건물 그냥 이거 점사해도 다 깨지지? 한부되면 어차피 공사몹이야. 아, 이거 오는데? 수레오면 때리는거지 여러분. 나 뭐 몇 군데 밀려도 상관이 없어. 이제 방업이랑 실드가 돼가지고 잘 안 죽거든 나도. 자리가 되게 좋죠. 캐리어 좀 죽으면 다시 좀 뽑아줘. 야 팩토리 이거 뭐냐? 두 개 깼다 그래도. 씨. 순회 공연 하자 그냥. 코멘트만 깨는 거지. 와, 터렛이 잘 박아놨네. 방금 터렛이 너무 많이 죽었다, 똥파리. 안토를 조금 해주고요. 자, 아머리 깨주고. 캐논 받고 여기다가 뭐 다시 지어주면 돼. 스타게이트는 캐논 위치가 너무 좋지? 자 위치 딱 잡고 다크로 다 썰고 이제 뭐 사실 근데 좀 죽어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이득은 볼만큼 받습니다. 저쪽은 멀티가 없잖아. 나는 멀티가 많고. 그건 없음. 센터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거야. 서프를 날릴까? 어 뭐야? 6시 사기 맵이네 진짜? 어 뭐야 이거 엄청 겹쳐있다. 어 그러네? 와 씨. 내 12시 사기 맵은 만나봤어도 6시는 안 만나봤는데 6시 사기 맵이다. 와 어쩐지 씨. 캐리어 잘 선택했다 여러분. 잘 선택한 것 같아. 어 어이가 없네. 캐리어 좀 더 모으자. 어 하필이면 볼터가 일로 오냐?
축적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저 6시를 아 5시로 한 번 더 돌자 여러분. 3시 쪽으로 5시로 다시 한 번 돌자고. 어, 사기맵이 많네. 순회 공연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저쪽이 아마 축적 자원이 조금 많으면은 상대하기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 커맨드 다시 또 깰게요 여러분. 아, 돈 많은가 보다. 뭐 100%이지. 돈 많이 있나 본데? 물티를 먹고 아이씨. 자, 탱크 잡고 밀고 들어가자. 지지고 물꾼을 좀 지지자고. 물꾼이 왜 이렇게 안 주고. 커맨드 깨버려. 6시를 좀 날려야 되겠지? 자, 이제 드라군 좀 뽑아주고요. 6시로 버팅기겠다 이 마인드인데, 저쪽은. 요걸로. 아,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이거 풀업 돼가지고 이길 수 있겠지, 여러분? 점사 이렇게 하면? 어, 한보대인데, 그래도. 지상군도 있고. 이건 이겨야지. 캐리어가 풀업이 아니면 몰라도 풀업이란 말이야. 어, 와, 씨. 한 번 더 깼어요, 이거. 다 날리자, 여기. 어, 여기 동북경화 걸려버렸는데. 일로와. 걸렸다 여기. 먹어줄게. 캐리어 다시 가면 되잖아. 어? 어 뭐야, 레이스 있었어? 아, 씨. 나 뭐해 죽었나 했네. 아, 레이스 있는지 몰랐어. 젠장. 아, 이건 진짜. 아, 이거 지금 돈이 많은 건가, 아직? 파이터가 좀 있어야겠네. 나도 풀업이야, 임마. 얼마나 센 게 아니, 씨. 빠질게. 레이스 있는지 몰랐잖아. 일꾼만 죽여줘. 와, SCV는 잘 안 죽네. 아쿠니, 씨. 풀업인데. 어? 가스가 없다. 큰일 났다. 어.
서로 박아야 돼. 어, 나 유상공 거의 풀업인데 골리앗 왜 이렇게 쓰지? 밀어봐. 드라군 싹 뽑아주고. 6시를 근데 커맨드 날려가지고 그건 없지 않을까? 와, 병력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어, 레이스. 어, 이 자식 봐라. 아, 가스가 없는데 큰일 났네. 뭐야, 뭐야, 뭐야. 큰일 났다. 봐, 여기도 먹어야 돼, 가스, 씨. 병력 많아, 아직도? 이 자식아. 이거나 먹어, 이 자식아. 6시만 밀면 끝나잖아. 아! 레이스 어딨어? 그죠? 어, 여기다! 죽어, 씨! 나이스? 그만 죽어, 임마! 한 번 더? 나이스 50킬! 아콜 50킬! 오오오씨! 아콜 50킬! 와, 이거 50킬이야, 50킬! 리플 볼게요. 6시랑 5시 사기맵인지 어떻게 하셨어? 오, 잠깐만. 5시는 사기맵은 아닌 것 같은데? 6시만 겹쳐있나 본데? 축적 자원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야, 이러고 냅다 6시까지 먹어버렸다고? 와, 트리플 커맨드를 때려버렸다고? 그러니까 본진이랑 앞마당은 건드리진 않은 것 같아. 6시만 건드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 먹고. 어, 여기가 5만에, 여기 요거, 요거. 빨무처럼. 빨무가 그 60덩이 겹쳐져 있는 건가? 여러분? 그러면 한 60덩이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다른 데도 캐리. 여기만 캐면 되는데. 여기. 요거네, 6시. 전적이 그래서 좋았나보다. 아, 근데 이거 트리플 커맨드 해가지고 사기맵인데 트리플 커맨드 해가지고 조금 빡세긴 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캐리어 가기도 좀 잘했던 것 같아. 터렛으로 다 둘러쳤네. 아, 그냥 여기서 어중간하게 병력 뽑으면서 안 하고 3스타 캐리어 그냥 쭉쭉 모았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캐리어 3대 딱 나왔을 때 걸렸지. 이때 걸렸어. 근데 걸리면 바로 써야 돼요, 여러분. 걸렸는데 몰래 모을 필요 없거든? 뱃술도 나왔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 열두. 와, 씨. 팩토리. 머신샵 4개 달려있어, 씨.
와, 팩토리 늘어난 거 봐. 심시티까지 아주 그냥 단련이 잘 돼 있다. 이 사기맵으로 좀 게임을 많이 해서 단련이 잘 돼 있어. 훈련이 돼 있어. 와, 일꾼이 나보다 많아. 내가 81개면 81개 자체도 엄청 일꾼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92개야. 92개. 해료로 돌리죠. 돌려서 이제 계속 빈집 들어가는 척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템으로 좀 시간을 벌고. 자원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게 멀티는 내가 훨씬 많은데, 야, 여기 몇 마리가 붙어 있는 거야. 와, 자원 올라가는 게 넘사벽이지. 멀티 내가 스타팅 두 개 더 먹었거든. 돈 올라가는 게 미친 듯이 올라간다. 6시만 딱 요런 식으로 교묘하게 사기맵 쓰는 거, 이거 가려놓으면서. 본인이 실력이 좀 괜찮은데 좋은 실력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본진도 뭐 빨무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아니라 딱 6시만 교묘하게 사기맵으로 해놓는 거야, 여러분. 자원이 넘사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7천. 원래는 내가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 자원은. 여기서 캐리어랑 딱 맞물려가지고 점사하면서. 미네랄이 좀 많을 때는 탱크 점사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탱크 점사해주면서 골리앗한테 인터셉트가 죽기는 죽거든. 미네랄 없을 때는 또 그런 플레이 못하는데, 많으면 어차피 그냥 다시 그냥 인터셉트 채우면 되니까. 탱크 잡으면서 시간 버는 게 좋지. 근데 돈 없을 때는 이게 인터셉트가 자원 진짜 오지게 먹어가지고 이게 함부로 똥파리 꺼내면 안 되거든. 골리앗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지고 씨. 인터셉트 채우느냐고 돈 다 쓰거든. 와, 12,000원이 있었어, 여러분. 13,000원, 14,000원. 돈 엄청 많았네. 센터 멀티 못 했으면 망했겠다. 이거 투가스라서. 미네랄 많고 가스가 좀 부족해. 미네랄은 미친 듯이 있어 지금. 와, 이거 여기에 그냥 일꾼이 한 50개 60개 붙어있는 것 같거든. 돈 올라가는 거 진짜 미쳤네. 살벌하게 올라가네 돈이. 이러니까 버티지. 커맨드 여기 날렸거든. 여기 날리고 수레 공연을 펼쳐버린단 말이야. 근데 15,000원 있는데 누가 나가겠어. 안 그래요? 여기 팩토리도 두 개 깨. 아, 팩토리나 더 깰 걸 그랬다. 씨. 자, 주요 건물들 여기 깨는 게 중요하지. 여기를 안 깨면 결국에는 자원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거든. 여기를 깼는데 이미 15,700이야. 이러니 버틸만 한 거야, 여러분. 만약에 가스가 한 3,4천원 있었으면 커맨드 3개 날렸어도 병력은 계속 나왔겠다, 그죠? 클럽이네. 아카데미 2개 아머리 2개 깨버리고 팩토리를 날렸어야 됐어, 보니까. 아, 근데 서플 날려가지고 서플도 164밖에 안 된다, 지금. 돈 안 나온다, 이러면. 아, 일꾼, 병력 안 나온다. 아, 여기를 깨야 돼, 여기를. 센터, 씨. 푸가스를 깨야 돼. 자, 그래도 돈을 못 먹으니까 15,000원 있어도 이게 이제 병력을 계속 한 몇 번 회전하면 다 없어지긴 하거든요. 6시를 먹고 있는 거랑 안 먹고 있는 거랑 천지 차이지. 다시 돌리나? 일꾼이 그래도 70개야? 오, 여기 일꾼 많이. 와, 다시 먹었다, 여기, 씨. 여기는 아마 필사적으로 먹을 거야, 그지? 근데 내가 캐리어를 쓰니까 왔다 갔다 견제하기 너무 좋죠. 여기가 치명타였다. 여기서 일꾼 50 아니다. 여기 아닌가? 아, 나 여기서 레이스로 죽는지 몰랐어. 아씨, 레이스 9개였네 나 이거 캐리어가 왜 없어지나 했어. 나 골리앗한테 두드려 맞아서 죽나 했는데 레이스의 존재를 몰랐어 내가. 레이스 몇 개 있지도 않았는데 이거에 다 죽었네. 한 부대 13개 있었는데 캐리어. 스타포트가 두 개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모은 거야? 두 개에서 모은 거야? 가스가 지금 좀 없어 이제. 그리고 저도 이제 거의 풀업이니까 지상으로 이제는 좀 많이 뽑죠. 캐리어 뽑으려면 좀 가스가 많이 필요한데 미네랄 가스 다 많이 먹는데 가스가 나도 부족했었어. 그래서 지상군 좀 뽑으면서 무조건 센터는 밀어야지. 투가스 여기도 어느새 상대도 이 사기매미죠 이놈도 15,000원 넘게 있었는데 어느덧 지금 2,000 얼마밖에 없죠. 여기를 또 먹고 있어요. 여기 이제 가스는 5만이라서 거의 안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레이스를 또 모았어요. 레이스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아. 자, 그러니까 빠지지. 어떻게든 센터를 먹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도 인구수가 장난 아니네. 괜찮네. 탱크 비율이 조금 깨졌죠. 탱크 올리고. 와, 이거 일꾼 살아서 가나? 몇 개는 살아서 갔구나. 병력이 이제 별로 없어요. 이제 가스가 없다. 골탱이 안 된다. 자, 레이스, 골리앗. 여기서 50킬 나오는데? 이거 다 잡습니다, 여러분.
28킬, 40, 50킬. 57짜리야. 일꾼이 80개였네. 30개가 살아남았네. 50개를 잡았는데. 아코, 로 50킬. 자, 사기맵 유저의 일꾼을 잡는 게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하죠? 예, 일꾼 오지게 뽑아서 그걸로 자원을 말도 못하게 채취를 해버리니까. 50킬, 요거 맞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영웅 아콘이었어. 스톰, 딱 한두 방에 합치니까 50킬. 대박이었습니다. 네, 6시 사기맵이지 몰랐어요. 이거 질질 끌었으면 망할 뻔했어. 이게 미네랄이 60인데 이게 겹쳐있는 게 한 50에서 60덩이가 겹쳐있는 거니까 돈이 말도 못하게 많이 있는 거야. 엄청나게 겹쳐있는 거야, 이 그림자. 그러니까 빨모처럼 똑같이 겹쳐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보했어.